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우리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 그렇게 해서 실기에 대해서, 이제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다 끝나신 분들이 이제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는 아니고 짧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또 궁금한 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디테일하게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맛만 보인다 그럴까?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19년도가 이제 끝나고 나는데 19년도 같은 경우 이제 항상 얼마 전에 이제 뭐 발표가 났겠죠. 발표가 나는데 과전도 문제로 해서 또 항상 마지막에 해체하는 합격 점수가 꽤 높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했을 때 일정에 이렇게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뭐 1회차, 2회차가 좀 어려웠으면 마지막 회차에서는 뭐좀 문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할수 있게 릴렉스하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약간의 운이 작용한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1회차, 2회차 떨어지고 아씨 마지막인데 하고 4회차에 딱 합격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대신 그분들도 뭐예요? 1회차, 2회차 떨어 때까지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 돼 있는 바탕 하에 사회에서 합격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실기에서 하는 뭐 개원화, 뭐 필기에서 하는 개원화, 뭐 요즘 뭐 충분한 뭐 현대 소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개요는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수행 직무는 또 실기에서 뒤에 또뭐 직무에 대해서 또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공사, 정비업체, 뭐 설계, 도면 이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한번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을 하더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진로는 그런 직무를 통해서 뭐 소방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아니면 일반 뭐 전기공사업체 아니면은 뭐 시설 관리 쪽으로 해서 전문적인 뭐 시설 관리자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필기 때다 해보셨으니까 Q넷에 들어가시면 일단은 등록하고 어떤 소중한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손품을 지금은 파셔야 돼요. 그래서 Q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내용들을 아시고 응시 조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했지만 기능사, 그죠? 기능사. 기능사는 무조건 다볼수 있다, 제한 없이. 기능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큰 틀만 볼게요. 기능사 따고 나서 실무 1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그 관련 학과에서 이제 대졸이고 이제 그런 관련 학과 범위가 있지만 실무 2년 있으면 이제 산업 기사를 보고 하는데 자, 그리고 기사까지만 일단 볼게요. 기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요 산업 기사를 따고 나서 실무 1년이 되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실기 때도 강조를 했지만 필기 때도 강조를 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사기 자격증을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기능사부터 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기능사 플러스 순수 어떻게 돼요? 실무 3년 동안 하고 기사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자, 기능사하고 플러스 실무 1년, 플러스 하게 되면 따서 뭐예요? 이게 산업기사가 되죠. 산업기사 따고, 플러스 실무 1년. 그렇게 하면 토탈 어떻게 돼요? 이게 기사 시험 볼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3년. 기능사 따고 3년이야. 자, 여기는 기능사 따고 2년이라는 수치를 쓸수 있죠. 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중요한 이거를 얘기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능사 보고 실무 3년이 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기능사하고 실무 1년 되고 나서 산업기사를 보는 게 아니고, 산업기사를 따고 실무 1년 지난 후에 기사를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자, 저는 항상 하는 게 기능사를 시험을 보고 나서 따고 나서, 이때부터 이미 뭘 공부하라고? 시작을 하라고요, 산업기사 시험을. 그래서 1년이 딱 되는 시점에 뭐 산업기사 시험을 보는 거고 산업기사를 따고 나서 이때부터 이미 뭘 기사를 공부해? 기사 공부를 해서 1년이 딱된 시점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격이 1년이 딱 되고 나서 아 이때부터 자격이 됐으니까 시험을 준비를 해야지가 아니라 자격이 되기 전에 스타트를 이미
하고 나서 자격이 딱 됐을 때 시험을 공부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조건 그 체계를 가르쳐주는 요약 중에서 하나의 방법 중에서 제일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런 자격 내용들을 여러분 뒤져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조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기자 있고, 자, 우리 소방에서는 이제 기능장이 있는데 소방 기능장이 아니라 이제 이연물 관련 기능장이 되겠죠. 이연물 기능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술사. 그래서 꽃이죠, 꽃. 그래서 기사 때부터 이미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기술사 자격이 딱 됐을 때 실무하면서 그때 기술사 되면 굉장히 일찍 공부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기술사를요, 공부를요,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분들 얘기예요. 4년에서 5년 공부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최소. 이게 빠르면, 여기서 4, 5년인데 빠르면 뭐, 자격이 되면서 2년 반 아니면 3년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보통 이 정도씩 공부를 하세요. 최소한 하루에 8시간씩. 자, 그러면 자격이 되고 공부를 스타트한다는 건 늦는 거죠. 그렇죠? 기사를 따고 여러분들이 이제 했을 때 기술사를 목표로 잡고 그렇게 공부해라 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응시 자격 조건을 좀 보시고 자, 관련 학과는 쭉 큐넷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시험은요. 자, 시험은 자, 소방 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를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9시 반에 시작을 하면 딱 12시에 끝납니다. 2시간 반 동안 필답형으로. 자, 문제 주어지고 빈 공간, 그 다음에 여백점 주면 거기서 문제 풀어서 정리해서 하는 필답형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평균 몇 점? 60점 이상이다. 라고 하는 실기. 순수하게 내가 빈 공간을 채워가는 시험입니다. 자, 시험 일정이 이제 2020년 이제 시험 일정이 나왔죠. 전기가 보시면 이제 필기 끝나고 나면 자, 원서 접수 제대로 하시면 3월달에 실기니까 4회차 놓치신 분들 자 이때 준비를 해서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 큐넷이나 요즘 뭐 사이트들 같이 보면요 자, 시험 일정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원래 기사는 4회인데 기사 시험은 총 1년에 4회가 있습니다. 총 4회인데 1회 그죠?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총 4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3회차에는 소방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회 그렇게 이렇게 3번에만 소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자, 원서 접수 시간은요.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니까 바로 접수하세요. 자, 요금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필기는 19,400원, 실기는 22,600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변동이 있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가격이.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한번 이제 전기 기능장 시험에서 한번 사단이 나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통신기 관리 운영을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휴대폰 뭐 이런 스마트워치 시계 있죠. 특히 디지털 우리 이거 시간 남는 거 잰다고 하는 시계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무효 처리된다는 거 퇴실 및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공항용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메모리가 리셋이 되거나 메모리가 저장되는 공항용 계산기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 허영군이 카시오나 샤프나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허영군 기종군을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계산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 내용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따게 되면, 실제적으로 설계업체에 가서 설계업체에 가서 소방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업체에 가서 기술인이 되든가, 최근 기술원이 되든가, 아니면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감리업 쪽이나, 아니면 시설 쪽이나 아니면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업체 이렇게 큰 분류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현지 업무들이 요즘 출제가 많이 되더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렇게 주요 안전관리자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직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궁금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 만났을 때 아니면 같이 수업을 하면서 질문하시면 아니면 쉬는 시간에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가게 되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실제적으로
설계, 공사적으로도 책임감리원으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감리 쪽으로 많이 가고 점검업체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큰 분포가 있어서 취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소방에 대해서 내가 길 찾고자 하게 되면 찾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자, 출제는 어떻게 요즘 출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소방시설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소방 자체 기본이잖아요. 이게 소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얘 이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쓰시오. 아니면 조작하는 것을 조작 방법을 설명하거나 작동되는 원리라든가 얘들의 순서 어떻게 기동을 하고 이거의 목적 얘를 사용하는 특성 조작 이런 실제적인 소방시설의 구성 요소들의 특징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방시설을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 뛰다 보니까 이 소방시설을 이해를 했으면 얘를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방은 한방이에요. 여러분 한방 좋아하시죠? 그죠?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소방은 어떨 때? 자, 화재가 나고 위험할 때 한 번 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점검하고 갈고 유지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점검 및 유지에 대한 요소들이 이제 출제가 슬슬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런 점검 내역 어떤 부분을 설비를 알아야지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점검에 대한 계획 어떤 점검에 대한 계획표 그죠? 그런 계획표라든가 아니면 점검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전체적인 이제 소방시설별 각 구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얘들이 어디에 맞게끔 어떤 설비들을 써야 되고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자 몇 대 들어가고 소화약재량이 얼마고 여기 설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계를 할 수 있고 도면을 보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계할 수 있는 설계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소방시설 시공에서도 필요한 자재 그리고 공사 방법 어떤 부속류가 들어가고 어떤 부속을 쓰고 어떤 부속에 의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구성되는 큰 틀의 문제들이 출제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세세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인데 기계 설계 쪽을 한번 보면요. 작업을 분석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제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아니면 기계시설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언가 그리고 소방설비의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러니까 정성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물량 어떻게 살충할 건가 자재들은 그리고 소방서를 배치할 수 있거나 이런 실제 설계 필요한 서류라든가 관련된 서류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이런 거 적산이라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산출하는 거죠. 인건비도 산출하고 부속 장비들도 산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설계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사하는 시공 부분이죠. 어떤 설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는 어떻게 하향식은 회향식으로 해야 되고 토너먼트 방식을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설비가 어떤 게 있고 어떤 필요한가 그런 설비들의 종류. 자, 여기 이제 오타나데 청정소화약제가 아니죠. 이젠 청정소화약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기체 소화약제.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했대요? 그거는 소방청한테 물어보고요.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청정이란 말하는 것이 말 그대로 피해가 없는 약재인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로겐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했던 할로겐 화물이나 할로겐 물질로 된 이제 소화약재들을 썼었는데 이제 오존 파괴들로 해서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기계 시설을 시공하는 부분들. 자, 설계도서를 감리 부분이에요. 이제 설계도서가 나오면 설계라 그래서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미스를 할 수가 있고 소화 용도에 따라서 이 설비는 설치해야 되는 설비가 있고 설치하지 않은 설비 있어. 자, 오르게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 지하를 포함한 7층 이상은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설계에서 놓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각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놓친다든가 아니면 뭐 감지기 같은 거 도면에서 아, 여기 감지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실인데 감지기를 뺐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게 검토하는 거예요. 설계, 감리적이죠. 설계 것을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을 정확하게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수방에서 펌프 흡입 측은 뭐 무슨 밸브 쓰지 말라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버터플라이 밸브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버터플라이를 설치하신 분들도 있어요 현장에. 그런 것도 이제 감독하는 거예요. 시공 검축하고 검사하고. 그죠? 먼저 승인을 해줘요. 이게 자재 승인을 먼저 원래 감리 업무가 자재 승인을 먼저 해주고 이 승인하게 되면 검수를 하는 거예요. 아 맞게 들어왔나? 10개 들어왔으면 이 제품 10개 들어왔나? 검수해주고 마지막에 맞게 설치되어 있나? 그 제품에 승인해준 제품이 맞게 들어왔고 맞게 설치되어 있나? 하는 게 이제 실제적인 소방 감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감리 일지 작성하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이긴 한데 이제 감리 일지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관리 업무죠. 관리고 점검 업무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점검 자격증이 있고 하지만 달달달 암기 방식이 문제라든가 암기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다가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암기 위주가 아니라 뭐 현장에서 실물을 쓸 수 있는 이해 위주다 보니까 이제는 점검 쪽에 대해서 유지 보수,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출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소방 유체 역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문제의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이번 기본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방법은 뭐냐면 반복적이란 말은 한 번 보는 거, 세 번 보는 거, 다섯 번 보는 거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인 일단 문제부터 풀어요. 가장 유체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유체 같은 경우 그러죠. 정역학, 멈춰있는 유체가 있고 움직이는 역학, 동역학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정역학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역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 문제부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변형, 운영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도 안 됐는데 약간 변형된 문제부터 풀게 되면요. 아예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어떤 적용되는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Q는 AV 했을 때 얘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분인지 아닌지 세컨지 얘를 또 어떻게 병단을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얘 또 4파이 D의 제곱인데 얘를 미터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밀리미터로 써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이 공식을 일단 적용을 해야 되고 그 공식을 알고 나서 주어진 단위를 어떻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구성 요소. 자, 이게 학습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자, 세 번째. 각 소방 설비별 관연도 문제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최근 거부터 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연도 문제가 비교되면 아, 여기서 좀 더 문제가 좀 추가됐네. 아, 이렇게 돼서 요 설비는 이렇게 나왔네 하면서 설비별로 일단 분류를 좀 하는 것도 좋아요. 옥내에서 하던 문제들부터 쭉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아 스프링클러 설비부터 한번 쭉 모아서 한번 딱 보고 이런 식으로 설비별로 내가 하나하나하나 마스터해가는 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설비 들였다 저 설비 들였다 하는 것은 좀 중구난방을 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죠. 이제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대로 뭐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뭐 가스계는 뭐 하나의 어떤 맥락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가장 좋고 자,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꾸준하게. 자, 이 소방 공부는요, 약간 외워야 되는, 특히나 기계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는 공식이나 알아야 될 어떤 수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왜 매일이란 말을, 그리고 반복적이란 말을 하냐면 소방 공부나 뭐 다른 공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소방 공부 기계는요, 휘발성이야. 그럼 뭐 휘발성은? 오늘 보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쌓아놓고 보지 않으면 아예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한 하루 이틀 제껴 하게 되면 휘발성으로 확 날아가요. 어디 갔지? 다시 처음으로 복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 공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지겹더라도 30분이라도 보시고 아니면 메모라도 해서 지하철 이동하는 시간에라도 공식에도 한 번씩 보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휘발성이다라는 거 중요시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학습 방법으로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배우락에서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항상 제가 모토가 뭐라고요? 아, 베이직 기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는 어떻게 필기에 새겠지만 얘는 공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되기 위한 공부다가 아니라 어때?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채워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라고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 설비는 어떤 건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념을 파악을 해야지만이 뭐가 나와도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설비들을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파악되고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 풀이도 되고 아니면 관련된 오래된 문제들 같은 경우 기본적인 것들을 유형을 파악하고 이렇게 나오고 간단간단한 문제를 푸는 거죠. 적응성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적응성. 문제에 대해서 아, 이렇게 나오더라. 이 설비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 적응성을 키워준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숙지할 수 있게끔 반복을 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관연도, 최근 관연도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 요렇게 아마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되고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예상을 던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관연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연습지 놓고 계산기 놔두고 저 쳐다보고 저 떠드는 거 뭐라고요? 보지 마시라 그랬죠. 왜요? 저는 시험장 가서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리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실전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 주고 조건이라든가 어떤 공식을 딱 해서 제가 띄운다든가 뭐 쓰든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이미 여러분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이미 실전이 안 돼 있는 거야. 시험에서는 그 공식을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 머릿속에 어떻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실전 능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춰주고 나면 어떻게 내가 제가 쓸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연습장에다 쓰면서 같이 풀어보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복적이고 충분하게 내가 기본이 탄탄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요 합격이라는 것은 멀리가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어디 맡겨놓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내 자격증 찾아와야지. 인력관리공단에 맡겨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으로 이미 자격증 만들어져 있어요. 기술사까지 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을 뿐이야. 준비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잡고 내 거 빨리 찾아와서 써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2020년 다들 화이팅 할 수 있게끔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실기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